예, 어젯밤에 시흥 갈매산에 1박 2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올라왔을 때는 토요일 날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서 체감온도가 20도였는데 그때도 이제 은혜 가운데 1박 2일로 잘 있다가 내려갔고요. 오늘도 이제 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 예, 토요일 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이렇게 예, 햇빛이 드는 곳은 눈이 다 녹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안 찌는 것들은 이렇게 아직도 눈이 이렇게 쌓여 있네요. 이렇게요. 아, 진짜 오랜만에 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저 밑에도 이렇게 눈이 그대로 쌓여 있죠. 아, 여기다가 글자 하나 써본다면 제가 이 글자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무슨 글자냐면, 자, 여기다 글자를 쓴다면, 바로 이런 글자를 쓰고 싶어요. 희망이란 글자입니다. 희망.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또 오겠죠. 아,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항상 이제 안경을 두 개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돋보기 안경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안경이었는데 이 안경집이 이제 상당히 두꺼웠다는 거예요. 강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갖고 다니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무거운 강철로 된 안경집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나오기도 하고 불평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러키에서 이제 정치 연설을 할 때 그때 한 청년이 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총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쏜 총알이 정확히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슴을 이제 맞춰가지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잠시 다시 일어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예, 연설하고 마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예, 이제 그 가슴 쪽에 넣어뒀던 이 안경집을 향해서 총알이 날라와서 그 안경집을 맞고 이제 튕겨져 나가서 약간의 부상만 있고 살았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하고 무거운 안경집이 구창케도 했지만 그러나 자기 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할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환경이 바꿔지는 것이고 또한 그런 감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 희망으로 연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는 바로 희망으로 가는 다리 역할입니다. 다리 역할. 바로 감사는 희망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다리. 그걸 아신다면 우리 삶 속에서 힘들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 만나도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음으로 듣는 희망의 새 시간이었습니다.